보겠습니다.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가지고 나오셨네요. 네이버와 위즈웍 스튜디오, 알체라, 빅히트, 한빛소프트입니다. 네, 오늘 업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?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즈웍 스튜디오 쪽으로 좀 많이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네. 이제 전 거래일에 이제 새벽에서는 로블록스가 오늘장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가상 세계에 우리 현실에서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웬만한 사업군들은 그 안으로 다 끌고 들어가서 이제 사업군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지금은 뭐 게임이라든지 특정 섹터에만 좀 집중해서 되고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뭐 구찌라든지 좀 이런 명품들도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. 실생활에서 조금 플렉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인들은 거의 다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군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. 뭐 일단 뭐 네이버나 이런 종목군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페토로 이미 뭐 2억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요.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산업군이고 사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뭐 자체적으로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뭐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위즈웍 스튜디오가 개별적인 또 모멘텀 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좀 한번 급등이 또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에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이런 뭐 빅히트라든지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다들 뭐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게임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거나 굉장히 뭐 다방면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메타버스가 또 중요한 게 앞으로 트렌드를 주도할 이제 신세대 뭐 알파 세대라고도 하죠. 그쪽 Z세대와 알파 세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소비의 흐름은 계속 바뀌게 되고 이런 유행의 흐름들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시장의 흐름에도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당장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촬영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가상 쪽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이제 CG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새로운 산업의 영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업종을 좀 꼽아봤습니다. 관련 종목군들 오늘 가지고 나오셨던 저 종목군들을 분류하시는 건가요? 네, 뭐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로 지금 꼽혀 있습니다. 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페토라는 그런 이제 뭐 로블록스랑 비슷한 이런 이제 아바타를 바탕으로 이제 친구들과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집안에서도 요리도 해먹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 이미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요. 뭐 위즈웍 스튜디오도 이제 가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엮이고 있고요. 뭐 알차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페토에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. 그 관련된 부분들과 이제 뭐 스노우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빅히트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블랙핑크나 뭐 이런 빅히트 관련된 이런 방탄 같은 경우도 안에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굉장히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고 뭐 한빛소프트도 역시나 뭐 AR, VR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